포드가 5세대 익스페디션을 공개했습니다. 5세대 익스페디션의 새로운 기능을 살펴보면 먼저 뒷부분에 이 포드의 스플릿 게이트가 적용되었고요. 이 도어는 5세대 내비게이터에서 먼저 적용된 바 있습니다. 윗부분은 일반 리프트 게이트처럼 열리고 아랫부분은 이제 픽업 트럭의 테일 게이트처럼 열려서 이 부분을 뭐 테이블이나 앉을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고급 유럽 SUV에서 보던 기능이 미국 차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기존의 XL, XLT, 뭐 리미티드 이런 트림들은 다 사라졌고요. 킹 렌치와 플래티넘 트림은 유지되고 새롭게 액티브 트림이 엔트리 레벨로 적용됩니다. 포드 SUV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 트레머라는 오프로드 트림이 적용되었고요. 이 원래 트레머라는 트림은 이 오프로드 패키지인데 주로 트럭에 사용되던 트림이었는데 익스페디션에서 오프로드 지향의 트림이 나오면서 트레머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33인치의 오프로드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릴 안쪽에도 오프로드의 보조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랩터에서 영감을 받은 러닝 보드와 연료 탱크 그리고 프론트 엑슬 및 트랜스퍼 케이스를 보호하는 차체 하부가 적용되었고 스티어링과 서스펜션도 오프로드 트림에 맞게 재조정되었습니다. 이 트레머 트림은 다른 트림과 달리 지상고를 10.6인치 높였고요. 트레일 원페달, 락크롤 모드와 트레일 턴 어시스트와 같은 특수 기능도 적용되었습니다. 이 트레머 트림은 3.5L V6 이코부스트 엔진의 고출력 버전이 적용됩니다. 일반 다른 트림에는 3.5L V6 이코부스트 엔진이 적용되는데 이 트레머 트림은 440마력, 액티브와 킹 렌치에는 400마력의 엔진이 들어갑니다. 이 전 트림 모두 10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트레머 트림의 최고 출력은 440마력, 액티브와 킹 렌치의 최고 출력은 400마력입니다. 실내에는 포드의 디지털 익스페리언스가 적용되어 와이파이 핫스팟과 알렉사, 구글 플레이, 구글 맵스와 구글 어시스트가 적용되어 있고 24인치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계기판 역할을 하고 13.2인치의 중앙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렉스 파워드 콘솔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센터 콘솔을 거의 8인치 뒤로 밀어서 2열 승객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작은 가방이나 지갑, 서류와 같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이 숨겨진 보관 공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서드 로우 플렉시블 시팅이 있는데요. 3열 가운데의 좌석이 벤치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적으로 접혀서 긴 물건을 보관할 수 있고 동시에 3열도 독립 시트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션도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포드 익스페디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rol of zone lighting, including the ability to light specific areas around the vehicle, can be operated through Expedition's redesigned infotainment system. New 24-inch panoramic display, coupled with a 13.2-inch center touchscreen, takes the place of a traditional gauge cluster. You'll find new first-row seating designs with available heated, cooled, and massaging functions. In the second row, passengers will enjoy available heated captain seats. Expedition's panoramic display works perfectly with the latest version of Blue Cruise hands-free highway driving, which is Lane Change Assist, allowing the driver to change lanes hands-free at the tap of the turn signal. Plus, you can make the boat launch a breeze with a technology suite that includes Pro Trailer Backup Assist, Pro Trailer Hitch Assist, and Trailer Sway Control, which together make the towing experience easier than ever before. Add in Expedition's new front and rear independent suspension, and you get a smooth ride, responsive shifting, and uncompromised handling.